여기도 이쁘다, 그지? 그래도 새로 갖다 꼽았구나. 어, 시어머니, 그 무서운 시어머니. 어려우신 시어머니. 저 시어머니가 나이가 95세예요. 와, 너무 젊으신데요? 어, 예쁘나, 아직 꽃이. 내가 잘 꼽아놓은 거 아직도 예쁜데. 네, 아직 예쁜데. 우리 남편 묘지예요. 이름은 현석주. 제가 사랑하던 사람이에요. 아, 시아버님이 계시는구나. 아, 예쁘게 좀. 아, 글자가 됐어. 안 돼갔다. 어머니, 저 들어봐. 꽃은 얼마나 예쁘게. 아, 너, 너, 거기 있나? 거기 이쪽으로 꺾어봐. 한 번만 해봐. 너만, 너만. 아, 이럴 때는 또 두 분이 마음에 맞죠. 시키는 사람은 편하지만 하는 사람은 힘들어. 됐어. 아, 좋다. 아버지, 우리 쌍둥이 중에 둘째. 우리 집안에 맨 막내예요. 자, 인사드릴게요. 야. 그리고 증손녀까지. 아유, 같이 저를 얼마나 뿌듯하시겠어. 아이고, 잘했죠. 좋으신 분이에요. 결혼해도 반대 안 하셨어요. 그래서 저 너무 예뻐하셨어요. 아버님은 의외로 반대 안 하셨군요. 정수 왕서영. 네, 왕서영. 원래 중국 이름이 있어요. 엉수인인데요. 한자로 바꾸면 왕서영으로 나와요. 얘가 말이야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스님한테 가서 스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? 그랬더니 스님이요 세계가 한 손 안에 있는데 그렇지. 중국이면 어떻고 미국이면 어떠냐요 부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잘 키우세요 그러시더라고요. 멋지시다. 맞아요. 꽃꽂이 하여튼 요리 그리고 나중에 가만 생각해 운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대로 가서 운전 다 해서 운전 면허까지 따가지고 정말 내 딸같이를 키웠어요. 예쁨 많이 너무 받았어요. 너무 예쁨 받았어요. 잘하셨다. 아유. 멋지시다. 정말 내가 딸 하나를 잘 둔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도 어머니 감사합니다. 아버님 보고 싶어요. 근데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여보 또 올게요. 편히 계세요. 아유 뭐 지금이 좋네 진짜. 모녀 같아 진짜. 문화 차이를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? 같이 살면서? 저한테는 제일 놀란 거는 목욕탕. 목욕탕이요? 목욕탕. 목욕탕? 왜요? 아, 보스라고요. 아, 아니요 아니요. 목욕탕이니까. 놀랐죠. 괜찮다고 그럼 벗고 같이 목욕탕 들어가서 우와 뭘 안 해 여자도 너무 많아요. 다 옷 안 입었어요. 그리스 스타일 가르치. 네, 그리스. 뭐 그런 거 처음 봤어요. 가르치자는 그렇게 같이 목욕탕 들어가 문화 없어요? 그런 문화 없어요. 등에 때밀어라는 안 하셨습니까? 아 우리 어머님 거기 때미는 사람한테 가서 때밀어 달라고 전문가한테 가서 저도 거기 갔는데요. 아 오 마이 갓 또 한 번. 때밀 때 뒤돌아 있으면 상관없어. 네. 뒤집어야 돼. 하늘을 봐야 돼. 그 처음에는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려워요. 너무 민망했어.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받아보니까 좋지 않으셨어요? 오, 지금은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맛이 있어. 해야 돼 계속. 아, 오늘은 또 어머니께서 집으로 오셨네요. 누구? 어? 누구야? 증조 할머니 뵙기 쉽지 않은데. 그러니까. 와. 맘마? 여기 왕 할머니. 왕 할머니야 내가. 언니 이거 맞아요 언니? 채소 많이 넣었. 채소 많이 넣었어요. 아, 이제 지자도 돼가는구나. 고생합니다. 시집 왔을 때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셨을 거잖아요. 한국말 잘 못해가지고. 그러니까 한마디씩 한마디씩. 그냥 우리 어머니 영어
되는 대로 뭐 영어 하신 것 같은데요, 제가 생각에는. What can I do for you? 하자, 구경 좀 하자. 구경을 왜 해? 잘살고 있나? 95세 어머니께서 60세 며느리의 집을. 다 잘 돼 있구나. 아유, 다행이다.